식당 쓰기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고 맞는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똑똑이 승화의 잠깐만요. 똑똑이 승화가 반찬 가게에 장을 보러 왔어요. 아, 봄철이라 입맛도 없고 기운도 안 나서 아, 고민인걸. 입맛이 없을 땐 짭조름한 젓갈 반찬이죠. 소화와 피로 회복을 돕는 창난젓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명란젓은 어떠세요? 아, 성인병 예방에 좋은 마늘종과 알싸하게 입맛도 드는 고추가 들어간 장아찌도 맛깔나죠. 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틀린 말이 있잖아요. 아주머니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찾아 표준어로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 참 많이 쓰는 말이고 많이 먹는 반찬인데 막상 쓰기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네 분 가운데 가장 또 반찬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우리 배옥단 씨. 네. 밥 쓰셨나요? 네. 그럼 배옥단 씨의 아, 밥부터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먼저 열어봐도 될까요? 네. 자, 배옥단 씨의 답부터 열어봅니다. 오! 창란젓이 아니라 창난젓이다. 아, 글쎄 지금 헷갈리네요. 헷갈리나요? 네. 나머지 세 분은 어떤 답을 썼을까요? 세 분의 답 공개합니다. 오! 답이 3대 1로 나뉘었습니다. 자, 김민석 씨, 이문지 씨, 민병학 씨는 마늘종이 아니라 마늘종이다. 배옥단 씨는 무슨 소리야? 창란젓이 아니라 창난젓이다. 민병학 씨. 예. 만약에 마늘종이 맞다면 개인기 기대해도 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늘종이 맞을까요? 창난젓이 맞을까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창난젓이 정답입니다. 배옥단 씨.